여러분은 기업이나 브랜드의 현재 로고를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직 외주를 맡기시거나 AI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줘도 만족하지 못할 시안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서비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Chat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의해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기업이나 브랜드의 현재 로고를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아직 외주를 맡기시거나 AI에게 어떤 프롬프트를 줘도 만족하지 못할 시안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서비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 AI의 시대가 오기 전 수많은 브랜드들의 마케팅 대행을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부분이 바로 브랜드 로고 메이킹입니다. 물론 웹 디자이너가 있다고 해도 대행을 맡기는 고객사가 추구하는 브랜드 컨셉과 무드를 반영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 때문에 여러 무형 서비스 판매 플랫폼을 통해 외주를 맡겨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만족도 또한 케바케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brandmark.io로 몇 가지만 입력하면 AI가 바로 로고를 디자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먼저 app.brandmark.io/v3에 접속해줍니다. 깔끔한 UI가 나옵니다. 브랜드 네임을 정하는 곳입니다. 최상의 브랜드명은 짧고 기억하기 쉬우며 구글링하기 편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명과 슬로건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제 채널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건에는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기입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 브랜드 키워드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ChatGPT와 마케팅, 컨설팅, 파트너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봤습니다. 다음 단계는 로고의 톤과 색상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 가지 색상이 있어 선택지가 넓습니다. 다크 테마를 선택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마의 로고를 생성 중이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오며 한 10초도 되지 않아 로고가 생성되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깔끔한 UI를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첫 시안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력한 것을 토대로 한 시안이 뭐 3, 4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선 시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생성된 로고를 화장품, 스마트폰에 적용한 데모까지 보여주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퀄리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어떤 컬러를 사용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한번 다른 예시들도 보겠습니다. 제품은 화장품과 스마트폰으로 고정이었지만 제가 고르는 로고들이 직접 반영된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시안의 수는 뒤로 넘겨도 끝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넘겨도 끝이 없을 정도로 시안이 많았으며 너무나 다양했고 자연스레 선택지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봤습니다. 깔끔한 로고인 것 같습니다. 이걸로 추가 작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구매, 저장, 수정, 아이디어의 버튼이 있습니다. 수정을 눌러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보통 로고 디자인과 관련된 외주를 맡길 때 수정사항은 횟수 제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경험상 정말 괜찮은 곳에 맡긴다 해도 3회가 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브랜드마크.io는 최종 저장 및 구매 전까지 수정이 무제한인 것입니다. 한 가지 폼이 마음에 들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다양하게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그중 어떤 폰트들이 있을까 싶어서 눌러보았습니다.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아주 다양하게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로고 시안 중 슬로건 부분의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모던 카테고리에 있는 한 폰트로 수정했습니다.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장을 누르니 그제서야 로그인하라는 창이 떴으며 구글 연동 로그인으로 진행했습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니 베이직 디자이너 엔터프라이즈의 새 요금제가 등장했습니다. 딱 한 번만 결제하면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메리트였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진행해보면서 과연 이게 무료로 이렇게까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무료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서비스의 퀄리티 자체는 확실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업이나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을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서 무제한으로 수정해보고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brandmark.io 한 번쯤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